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세. 야, 야, 저희가 이거 사실상 이거 뭐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9살인데 저희가 사실상 저 뭐야 어릴 때 가요 톱텐 그 그 가요 톱텐에서 형님들이 다 썰었던 정도예요. 지금 뭐 사실상 뭐 지드래곤 뭐 이런 사람들 뭐 동방신기 아유 인사도 안 됐다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요렇게는 썰었는데 요렇게는 썰다 말았어. 누구보다 늘 늘 사랑해. 예. 그다음에 러브 러브. 그다음에 뭐 형님 뭐 대표곡으로 뭐 예. 상심 뭐 고요 속의 외침 예. 뭐 오. 너무 많죠. 저희들이 어릴 때 저 마이마이를 들고 다녔는데 제 어릴 때 마이마이를 들고 다녔는데 마이마이에 그 가면은 그 테이프가 저희는 이제 네. 예, 저 돈이 없어서 학생이기 때문에 아하. 불법으로 복제한 그게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알리프 형님 노래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들어요. 또 아. 대강기 하고 다시 또 풀었다가 아. 정말 저희들 뭐 수요일 되면은 놀다가도 저 가이드도 보려고 집에 갑니다. 정말 그때 뜨거웠죠. 지금도 뜨겁네요. 아우 지금 이렇게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 이렇게 저기 우리 저 지하 지하 2층에 이게 아유 복수한데 아유 뭐 저는 지하 자주 갑니다. 룸사랑도 자주 아니요 아니 수동대로 내려오는데 아유 계단이 천국의 계단이야. 천국의 계단 낯설지가 않아요. 여보님께서 또 우리 계단을 또 천국의 계단이라고. 아유 계단 아 계단 색깔도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아유 뭐 내려오는데 아유 정말 아까 전에 좀 사실상 이렇게 어느 타이밍에서 돌아와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좀 놀래켜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게 텐션이야. 이게 텐션이야. 우리 옆에 들어오니까 텐션이 이제 업됐어 완전히.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아 근데 우리 서울에는 네네 어떤 일을 지금 사실상 지금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저기 저 시청자 이제 많이 없는 친구들 네. 이제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요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방송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나왔다가 이제 형님들은 제가 저번에 저 우리 촌자 누나하고 방송했을 때 그때 너무 방송이 잘 된 거예요. 시청자들 많이 끌고 최고 봤어요. 그래서 형님 방송 하시는 것도 평소에도 보지만은 제가 저번에 돌아와서 저 형님들 노래 신청도 한 번씩 다 불러주셔 가셨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네. 형님들하고 같이 한번 콜라보 한번 해서 우리 플렉스 형님들한테 오늘 재밌는 방송 보여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왔습니다. 아 형님 오늘 저 부수도 맡고 오셨다고 이제 얘기하시던데 술은 이제 저보다도 아니, 당신이 술 장모. 아니 그게 뭐라고 오늘 그거를 처음 맞고 왔어. 처음 맞고 오늘 처음 맞을래? 오늘 여보님한테 처음 맞을래? 아니 아 여보님 오셨으니까 이 정도 멘트를 때려줘야지. 아니 근데 형님은 얼굴이 아주 뭐 변한 게 없으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이런 얘기 좀 너무 좋아한다. 아 형님은 그대로시네. 그 랩만 많이 하시는 게 맞죠? 예? 랩만 많이 하시는 게 어떻게 알았냐? 아 사실 가수하면서 그 청와대 한번 초청되는 게 사실 꿈이었는데 아 난 오늘 그 꿈보다 우리 여포 대통령 아유 아니 난 진짜 난 그게 더 지금은 더 좋아. 오늘은 축복을 받은 날이야. 축복을 받은 날. 아우 여포님을 뵐 수 있다니. 아유 제가 영광이죠. 정말. 아우 우린 너무 영광이야 진짜로.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10대 20대가 없어요. 다 30대 40대 50대 님이 형님들이신데 저희 팬들은 진짜 형님들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형님 세대죠. 그게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제 우리도 많이 찾아주라 제발 우리 외롭다. 아 사실 우리 그 플렉스 TV 대표님께서 이제 그 우리 일단 여포님이 대륙에서 방송을 하시다가 플렉스 TV 대표님하고 친분으로 그리고 플렉스 TV를 살리겠다는 그 신념하에 오셨고 우리 사실 이제 연예인들 크루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이란 우여곡절도 많고 참 어디 가세요 매니저님.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꿈의 무대가 이렇게 또 빨리 찾아오니까 또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여포님이 굉장히 의리가 있다고 이렇게 의리남으로 굉장히 아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이미 대통령이시지만
더 많은 뜨거운 사랑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쁘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제 형님들 뭐 이렇게 알아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로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울 오면은 이제 네. 예, 정말요. 예, 룸사롱 얻으시고 오겠습니다. 아, 좋네, 좋다. 아이씨. 아, 자주 예, 자주 예. 아, 우리도 이제 예, 부산에 번질나게 내려갈 거다. 아, 우리 춘자가. 춘자가 대체 부산에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었구나, 춘자. 춘자요? 안진맥기. 네, 안진맥기는. 아, 우리 춘자 누나가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까요? 아, 춘자. 춘자가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견눈질을 보고 있을 거야. 아, 근데 형님 둘이, 아니 두 분이서 이렇게 좀 춤이 좀 잘 맞습니다. 이렇게 콜라보를 잘 하셨는데 저는 네이처리 너무 좋아요. 아, 리액션. 형님께서 제가 방송 몰트를 많이 했는데 형님께서 노잼 드립을 쳐도 네. 옆에서 이렇게서 딸랑딸랑 해주니까. 팬들도 같이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이렇게 해야 먹고 산다. 맞죠,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살죠.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세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형님들? 아, 예, 저희는 먹고 식사하셨죠. 아, 예, 저는 예, 저는 뭐 밥을 안 아, 밥을 안 굽죠, 형님. 예. 나만 굴 나만 굶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게 네네. 이제 일단 우리 여포님은 오랫동안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많은 예, 팬들이 이렇게 예.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도 한 8년 방송하면 그런 분들이 같이 움직일까요? 아유, 지금도 형님 그 채팅창 보면은 네. 진짜 그 이 인터넷 방송의 그 팬들이 아니세요? 아, 네. 그냥 형님들 어릴 때 그 네. 가수 찐팬들 예 찐팬분들 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반말하셨다가 그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예 쫑고 먹는 제 그런 네. 그런 채팅도 봤단 말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우리 팬분들이 좀 이건 알아야 돼.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텔레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조금 편안하게 또 채팅을 네. 네. 뭐 쌍욕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반말은 할 수 있다. 뭐 네. 어 알리프 형님 네. 어 잘생겼다. 네.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런 건 다 참을 네. 수 있어요. 네, 네, 참을 다 수 참을 수 있는데 못 참는 거는 못 참는 거는 오빠 방송하지 마요. 오빠 왜 거기서 방송을 해? 오빠가 왜 거기 있냐고.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방송이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도 많고 네네. 유튜브 그렇지. 방송도 있고 하지만 네네. 저는 이 플렉스 TV 이 지금 이 플랫폼 안에 사실 너무 고마운 여기서 저를 다시 한번 재발견했고 재발견 여기서 여기서 좀 더 잘 돼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 맞습니다. 큰 무대로 좀 나가지 않을까. 예. 성욱 여기 한 달 만에 노래 실력 엄청 많이 늘었다 얘가. 저 가수 데뷔 시켜주세요. 가수 데뷔 시켜주세요. 여파님 저 가수 데뷔 시켜주세요. 우리 셋이서 팀하자. 앨범 하나 내자 우리 셋이. 아니 저 리멘트 형님들 저 이제 곧 이제 앨범이 나온다는 뭐 여기 네 하시는데. 지금 이제. 아 예 예 뭐 제 입으로 하기 싫어요. 리벤지 앨범은 제 입으로 하기 싫어요. 또 해봤어요 형님? 얘는 이제 뭐 거의 내가 스케줄 잡아놓고 네네. 얘는 그냥 통보하듯이 와서 녹음해라. 언제 음반이 나올 거야? 그럼 얘는 그게 나오는 음반이었어? 내 마음대로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우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아니 형님 저 김건모 성대모사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오늘 한번 듣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욕 먹어가지고 내가 안 똑같다고. 자 한번 뭐 여보님 오셨는데 김건모 노래 한번 해드릴까? 우리 여기 안녕하세요 김건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뭐 우리 미주 우리 주민 형님 이 동네 주민이시대? 아, 이 동네 주민이고 싶은데 네네. 우리 와이프가 안 보내줘가지고 예, 예, 예. 인천에 있습니다. 아, 주민 형님이세요, 주민 형님. 네. 비주의 주민 형님. 네. 원주민, 동네 주민, 네. 주민센터. 아, 근데 우리 저 주민 형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이제 그 지하철을 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스튜디오까지 2시간 걸려요. 우와, 여기까지요? 네. 2시간 반이다. 우와, 2시간 반이 걸려요. 2시간 반 동안 네. 오면서 아유 나 왜 이러냐 퀴즈 부스트샷 지하철에서 퀴즈 내고 와. 지하철에서 노래 연습하고 와 아주 대단해. 아니 왜냐면 또 집에 가면 또 육아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오는 동안 이제 퀴즈 준비하고 노래를 이제 급 노래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이어폰을 끼고 밖에 안 들리는 줄 알고 혼자 막 연습을 한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주디 닥쳐라. 주디 닥치라고. 근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 고딩이 여기 고딩이 뭐 저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나 누군지 몰라 하면은 못 알아보겠네요. 고딩 나보고 이러더라고. 네?
아. 이러더라 고딩이. 그러니까 어. 창피해가지고 진짜로. 어. 아유. 아 그래서 이제 저 지하철에서 이제 스케치 이제 해갖고 이제 그렇죠. 준비해서 그렇죠. 해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예. 아 대단하시네. 이놈이 퀴즈를 준비 안 해가지고. 아 저는 노래 위주로. 네네네네. 아, 뭐 만회를 해야 되니까.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팬분들 한 200분 나가면 저는 또 곡을 만회해서 아, 또 끌어와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팬분을 네. 내보내면 얘가 다시 채워주고 내가 아, 내보내면 얘가 아, 채워주고. 내가 지금 가수 할 때보다 여기서 노래 연습을 더 한다니까 지금. 아 근데 두 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예, 리멘저를 이제 아깝다. 아 진짜 웃긴 게 내가 아깝다. 처음에는 비즈 아, 새 앨범을 내는데 네, 야 네. 성우가 필처링 좀 해줘. 그러니까, 뜬금없이 네, 네. 몇 년 만에 네. 그것도 우리는 또 부탁하면 또 다 들어주잖아요. 네, 네. 우리 성격상 네, 그래 형 그럼 노래 보내봐. 근데 아 노래가 너무 별로라. 네. 노래가 아, 형을 내가 꼭 해야 돼. 야 성우가 이거 잘만 하면 괜찮아 그러더라고. 그 제목이 또 어떻게야 또 신나. 아 이름이야. 제목이 노래 제목이. 아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이 어떻게. 예예. 야 그래가지고 일단 녹음을 했죠. 그랬더니 야 갑자기 또 며칠 있다가 야 성우가 그 앨범 나오기 전에 너랑 나랑 이거 한 걸로 리멘즈를 해서 한번 나가면 어때 그러는 거야. 뜬금없이. 네네네. 나는 그냥 피처링만 해줬는데. 네네네. 자기가 그룹 이름까지 정했어. 아, 리멘즈가. 리멘즈. 아, 리멘즈가 어. 뭔데? 어 다시 돌아온 두 남자. 에 리멘즈입니다. 아 그래서 아. 지금까지 아, 네 곡 아, 녹음했고 한 곡 더 녹음해서 이제 다섯 곡째 아. 돼요. 아, 뭐 어떤 노래가요, 누나? 아니, 누나. 아, 아니 왜 이렇게 여성으로 말이 이렇게 말이 그러세요? 아니, 전도 여자한테 계속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로 하시니까. 아, 우리가 이게 사실 컨셉을 잡고, 네네, 컨셉을 잡고. 이걸 리멘즈 TV에 자꾸 이제 형이랑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네네, 자꾸 가성을 많이 쓰게 되고, 아. 그래서 새로운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목소리 변조도 좀 해보고 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나도 모르게 네. 이게 버릇이 됐어요. 나도 불편해요 형님. 아 그래요? 팬들은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약간 좀 아.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영화 배우고 아.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아 불편했구나. 네 갑자기 막 아. 형님이 계속 사람을 지금 지를 저 떨어뜨려요. 배려 하시네요. 예? 준영이 아니 나는 나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지. 근데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거밖에 없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서로 이제 많이 지금 붙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아 인터넷 방송 이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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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 아 목소리 얇게 하는 거로 아 인터넷 방송 좋아했어요. 아 좋아 굉장히 좋아하고 예예 예. 어, 직접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얼핏얼핏 이렇게 보다 아니 나도 빠지게 됐다. 근데 이게 네가 잘 알아야 돼. 이게 내 작전이야. 아. 그 네가 여기 딱 빠지잖아. 네네. 너는 나한테 해서 못 태어나. 아, 알았어. 아, 닥쳐. 아, 현재 어. 채팅창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궁금한 이야기 네. 뭐 저한테 뭐 궁금한다든가 뭐 질문 이런 거 이야기하고 방송했던 거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수목방이 한 2시간 3시간씩 지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뭐 사회 뭐 약간 문제 있는 그런 어.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뭐 예 그런 이야기 주제를 이제 하죠. 아, 주제, 솔직히 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게 이게 소재가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고갈이 돼 버리잖아. 맞아. 근데 여포님은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게 난 이제 너무 부럽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만 제 형님 좀 이 여포 스타일만 조금만 따라 조금 어 당연히 아, 그럼요. 왜냐면 저런 300개가 쏘고 또 다른 형님도 이렇게 쏘고 예전에 그 춘자 누나 방송 봤을 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인터넷 방송에 네. 터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아. 그 입질이 이제 막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 입질 막 오는 타이밍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막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어 제가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좀 힘들다. 네. 아, 같이 어, 네. 예, 감사하다고. 어 싸우니까 예. 싸우니까. 예, 싸주 이렇게 생각해서 싸주셨는데 저희가 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예, 예. 조금 더 예, 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노래를 하는 도중에 터지면 그것도 아 감사합니다 노래 이렇게 아 노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유 형 조금 일찍 좀 인방에 좀 일찍 나오셨으면은 아...
난리도 난리 났겠죠. 예. 이제부터라도. 예. 채팅 좀 이쁘게 좀 치세요. 예? 알고 보면 너가 아버지도 또래일 수도 있어. 너가 아버지도 형님들 노래 다 듣고 자랐어. 아유, 저기 그 프로젝트 그룹. 네네. 아, 프로젝트 그룹인데 제가 이제 지금 낚인 케이스. 리멘즈. 리멘즈. 그 우리 팀의 리더. 그리고 저는 그 낑겨가는. 아, 보니까 우리 그 여포님 팬분들 중에서 매블쇼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아, 저 매블쇼. 네, 매블쇼. 아, 매블쇼. 지금 매블쇼 좀 나와달라고. 지금 예, 지금 여기 우리 형님들 지금 뭐 방송을 다 아직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술상 피면. 아, 그런 얘기.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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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자연스럽게 또 형님들도 오지 않겠나. 예. 예. 항상 술이 저희 팬들을 부릅니다. 저 흡연하고 있는데 예, 또 주민님께서 저한테 또 낚시질 하시네요. 저희 음반 내는데 되게 저 필터링 할 때 형님한테 이제 저 형님한테 저 낚시하듯이 예. 예, 저한테 또 나가가지고 아, 요거 낚시 낚이면은 네네. 최소 5년간 아 5년간 5년짜리 아, 낚시가 전문이다. 조심하셔요. 낚시 방송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위기가 사실 요거 좀 다운될 줄 알았는데 네네. 살짝 또 다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옛날 생각 나신다면서. 그렇죠. 우와, 1249. 술상을 좀 봐올게요, 저희가. 세팅 다 준비됐죠. 예, 뭐, 괜찮나요? 네. 자, 에로감독 빨리 술상 봐봐라.